다음 주제는 로케이셔닝 오브 키스. 키스라고 하는 말은 오픈 킷이잖아요. 오픈 킷에서 다루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픈 킷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오픈 킷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 킷 인클루즈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킷. 킷이 이게 뭐냐니까 기존에 어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트 원 타입이고, 얘는 기존의 자동차와 비슷해, 카. 다음에 키트 2는 기존의 버스와 비슷한 버스. 그죠? 그리고 키트 외에도 KLMN 네 가지입니다. 이 킷, K, L은 리시예요. 리, 그죠? 리선 이거 로지스틱스입니다. 로지스틱스. 오픈 킷, 그러니 KLMN 이 녀석들은 뭐냐니까 어떤 비클들입니다. 장치들이에요. 교통장치. 트랜스포트 비클. 다 설계도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미트. 미트는 키트는 키트인데 마그네브 방식이에요. 마그네브라고 하면은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자기 부상 방식을 말합니다. 그죠? 다음에 니트. 니트는 키트는 키트인데 온 에어, 일종의 에어플레인. 그죠? or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인데 어떤 에어플레인이냐니까 unmanned 에어플레인. unmanned 무인이죠. 자율비행체. 지금 자율비행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얘 말하는 니선, 기존의 어떤 unmanned 에어플레인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것도 또 이어지는 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키트 관련인데, 키트의 로케이션 기술, 요게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할까요? 코어 테크놀로지 of open kit is locationing. 로케이션이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는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릅니다. 그럼 current autonomous driving. 이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니까 시각적 정보, visual information, information of visual data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뭘 이용하냐니까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라고 얘기해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그죠? 이거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도 있습니다. CNN이라고 하는. CNN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고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를 식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행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웹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주로 나오는 사진들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보면은 주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 보면은 이 자동차가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을 하는 거죠. 앞에 차가 가고 있구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구나, 그죠? 레이더나 라이다를 쏴서 주변에 있는 물체, 이동하는 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녀석 보면은 이건 사람이네, 이건 유모차네, 자동차네, 이런 것들. CCTV도 마찬가지. 이건 CCTV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식이 되죠. 그죠? 자동차들이고, 그리고 레이더나 이런 걸 쏘고 해서 시각적으로도 인식하고 초음파 센스나 혹은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이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픈킷의 자율주행은 로케이션인 위치를 파악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 시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손목시계형 원자시계. 세슘 원자 시계죠.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요런 시계. 시계와 GPS, 고정률 GPS인데,
그 고정밀 GPS를 하는 방식이 쭈라는 게 삼각 측량 방법이에요.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기지국의 어떤 전파를 쏘았을 때 그 전파가 응답되어서 돌아오는 시간을 서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기지국이죠. 기지국의 위치에 대한 GPS 정보를 알고 있다면 따라서 여기 있는 가운데 접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요 각도, 또 포인트 3, 포인트 1, 2, 3, 그죠? 이 사람과 나무, A, B, C 각도 이런 것들 다 뽑아내는 거죠. 이건 우리 중학교 과정 수학 시간에서 배웠던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O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차량이에요. OP의 차량은 신호, 시그널을 모든 방향의 AP, AP라고 하는 것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액세스 포인트. 주로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이거나 혹은 또는 라이파이이거나 뭐 어쨌거나 혹은 셀룰러이거나, 그렇죠? 셀룰러, 라이파이입니다. 그게 APA.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삼각 측량과 같은 방식으로 위치를 측정하는데,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트라이앵귤러라고 하면은 와이파이 트라이앵귤레이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 기지국을 통해서 땅땅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쉽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OP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겠습니다. 그래서 1cm 이하의 오차로 위치를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1mm까지도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가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기존의 전자시계는 안 됩니다. 1억분의 1초 정도 수준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원자시계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에시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또는 이제 오픈에시 플랫폼 우리 설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시계가 정밀한 시계, 이게 지금은 한 100만원 합니다만은 양산 단계 들어가면 10만원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요 10만원 정도 수준의 시계 기능이 장착되어진 그러한 스마트폰, 그죠? 그 스마트폰 한 대면은 오픈에시 플랫폼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어떤 장치도 필요하지 않아요. 레이더도, 라이더도, 초음파도, 카메라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신기하죠. 개미들처럼. 그래서 이 개미들처럼 정말 조그만한 지능 가지고도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요. 그리고 임무가 끝날 때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개미들은 그대로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협동, 협업이죠.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러한 뭐예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의 핵심적인 자율주행 메커니즘인데, 그럼 시계와 포지셔닝, 1cm 오차의 포지셔닝 시스템과 1억분의 1초의 시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적을까요? 필요한 것은 AD over OP needs 첫째 needs 2라고 할게. 2 main component. 첫째는 atomic clock. 이 clock. 그러니까 저가형, 초저가형이 돼야 되고 10만 원 내외에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GPS입니다. 고정밀. 근데 high precision이라고 돼요. high precision GPS or coordinate system. 이 시스템. 그래 오차 범위 요거 요 녀석은 1억분의 1초.
색색한 그가 되고, 그리고 연어석은 1cm 단위로 측정이 되는 게 매점이. 이건 오차 됐을 때 1억분의 1초 정도의 프리시전 이라고 하겠냐. 프리시전 타임 프리시전. 지금 보통 일반적인 전자시계가 100만분의 1초니까 그것보다 100배 정도 정확히 정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핵심 장치, 이 두 개의 장치로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는 거죠.